그냥 올린 이거를 닦아 하고, 아, 생성하고 해야겠다. 한 개씩 보고 가서 그리고 나중에 또 풀어보시라고. 20년. 3개. 자, 저는 설명 쭉 다 할게요. 이거 순서를 1호. 2, 6, 7, 8, 3,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쭈르륵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때 하나 더 하면 너무 크군요. 이렇게. 일단 1번. 1번은, 왜 이러지? 작은 것부터 나열한 다음에 그냥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하면 189, 221, 252, 252, 315. 여기서 중앙값은 252, 최빈값도 252. 근데 원래 쓸면 단위를 같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252 kcal. 야, 중앙값, 근데 최빈값도 252 kcal. 둘 다 252가 됩니다. 다음에 5번은 8개의 노선이 있는데 평균이 5분이다 라고 보여줬어. 그쵸? 그럼 우리 이거 갖다가 평균이 5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x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주면 다 더하면 되지. 4, 10, 17, 21, 28, 33, 36.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x 플러스 36이 되는데 8개니까 얘를 8로 나눴을 때 5분이에요. 따라서 x 플러스 36이 양변에 8을 곱하면 40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x는 4. 즉 얘가 4. 그럼 얘를 작은 것부터 재배치를 해주면 2, 4, 4, 4, 6, 6, 7, 9. 그럼 그때 중앙값은 요 두 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4 더하기 6 나누기 2 해서 5. 그 중앙값은 5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6번, 7번 3개 한꺼번에 해야겠다. 2, 6, 7, 3개 한꺼번에 할게. 얘는 막대 그래프인데 얘를 자료로 바꿔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하죠. 이걸 자료로 바꾸면 원래는 얘가 15명 조사해서 이게 나타내면은 1, 하나, 2가 3개, 2, 2, 2, 3이 5개니까 3, 3, 3, 3, 3, 그리고 4가 4개니까 4, 4, 4, 4, 그리고 5가 2이어서 5, 5. 이렇게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좀 보기에 너무 불편하니까 막대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해줘야 되니까 수성기를 따면 되겠다. 1이 하나니까 1, 2, 3은 6, 3, 5, 15, 4, 4, 16, 5, 20. 을 해서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 15이니까 15로 나누어주면 평균이 나오겠다. 7, 22, 38, 48이어서 얘가 15분의 48이 되고 3으로 나누면 5분의 16, 소수로 나타내면 3.2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3.2인데 얘가 A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중앙값을 찾아보면 18, 찾을 땐 8번째가 중앙값이니까 중앙값은 3, 근데 최빈값도 3이에요. 그래서 BC가 다 3이 되면서 대입하면 3.2 더하기 3 빼기 3이 돼서 답이 3.2가 됩니다. 그래서 3.2 이렇게 되고 6번 5개의 변량 중에 중앙값이 A가 나와야 된대요. 제가 A가 나오는데 A 빼고 나머지 4개만 일단 개치를 해볼게요. 7, 8, 아 5개네. 5개인데 중앙값이 A면 A가 가운데여야 되고 그러면 7, 8, A, 14, 17 순서대로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중화값이 나오려면 A는 8과 14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호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A는 8과 14 사이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값일 때에는 같은 값이어도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8과 14와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A 본인이 중앙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은 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땡 중앙값이 9가 나와야 된대. 근데 9 빼고 나머지를 배열을 했을 때 여기다가 내가 A를 추가를 해줘야 돼. 근데 A를 추가할 때 9가 중앙값이 되기 위해서는 9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니 왼쪽에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9보다 왼쪽에 A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은 A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9에도 상관없어요. 9면 이랬겠지. 6, 9. 그럼 중앙값이 9인 거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돼요. 즉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은 원래 8, 9, 10, 11에서 14까지가 되고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1부터 2, 3에서 8, 까지의 자연수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하고 있는 자연수는 8과 9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둘 다 만족하는 A는 8과 9 두 개가 된다. 8.9 아니고 8이랑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은 7번. 이번에 국어 성적을 조사한 건데 평균과 치비값이 같다. 이건 뉴욕체크 엔지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 얘가 전부 다른 상태에서 치비값이 정해진다는 것은 이 X가 넷 중에 한 가지를 가지게 되면서 이 X 자체가 치비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86이면 86이 최빈값, 72가 되면 72가 최빈값, 이렇게 X의 변화에 따라서 최빈값이 결정이 되고 그때 평균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158,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74,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32. 그렇다면 여기서 식을 세웠을 때 X 더하기 332 다 더한 거를 자료가 다섯 개니까 5로 나누었을 때 평균이 나오는데 평균과 최빈값이 같으므로 얘가 최빈값인 X로 들어오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양면에 5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332가 5X가 되는데 X를 5변으로 이항시키면 332가 4X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양변에 4로 나눠주시면 4, 8의 32에 4, 32가 돼요. 따라서 X가 8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8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은 무조건 잘 수 있다, 그지? 가장 좋아하는 거. 제가 선호도 조사하는 거 무조건 최빈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자마자 최빈값이에요. 좋아하는 가수는 수치가 아닌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고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건 무조건 최빈값밖에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균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극단적인 값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면서 다 두 자릿수인데 혼자 세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이 5번이 안 되죠. 이 5번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
왜냐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8번 꼭 나와라고 써있죠. 저도 동의해.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국가 3포도에 대해서 모든 정보, 모든 개념을 다 깨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편차는 평균 빼기 변량이다. 바로 땡. 그지? 왜냐면 내가 조심하라 했던 거죠. 변량 빼기 평균입니다. 이거 은근 실수 많이 해요. 변량해서 평균을 빼줘야 편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2번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치? 편차는 항상 0인 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었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다. 3번.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됐어야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눠주기 때문에, 제곱들의 평균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4번은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는 맞아요. 그치? 왜냐면 제곱근이 루트인데, 루트를 씌웠는데 플러스인 루트를 씌웠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에요. 5번에 표준 편차가 클수록 좌표의 분 상태가 고르지 않다가 되어야 돼요.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얘가 작을수록으로 바뀌어야 얘가 맞는 말이에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분포 상태가 고르다. 얘는 위치가 바뀌었고.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과 4번. 이렇게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9번만 하고서 넘 내려야 되겠네요. 아, 9번, 12번 같이 할게요. 짤리긴 한데, 9번, 12번 같이 하고 내려오면 되겠다. 자, 9번은 여기서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했는데, 일단 X를 보자마자 구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표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아닌가? 난 그랬는데. 나 한국 주의식 비용 많이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표를 먼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표를 딱 봤을 때, 이거 편차잖아. 그럼 바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문제 먼저 보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문제 먼저 보는 게 당연한 거니까. 편차를 모두 더한 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식을 생략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고,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편차의 제곱팩이 하나 필요하냐. 편차의 제곱들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니까 16, 4, 16, 4,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모두 더해야 하죠. 그리고 자료가 5이기 때문에 얘를 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4는 20, 16 더하기 4는 20, 총 42으로 40을 5로 나누면 8이 되죠. 이 친구는 분산입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 8, 즉 꺼내서 2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아니면 꺼낼 수 있으면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2루트 2. 살짝 가리긴 했는데 이게 여기 그림이 약간 좀 깨져가지고 좀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안 보이면 열어보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12번 답은 3개인데 일단 답은 기역니은 디귿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기역, 남학생의 최빈값은 80점. 일단 얘가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남학생이 요 파란색이고요. 여기네. 여학생이 요 빨간색이에요. 그걸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지요. 기역, 남학생의 최빈값은 80점이다. 남학생은 파란색을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2라는 것은 50점을 받은 친구가 2명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60점이 3명, 70점이 7명, 80점이 9명, 90점이 4명, 100점이 5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빈값은 가장 많은 점수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은 점수 80점이 최빈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입니다. 80이 가장 많아요.
남학생의 중학값과 최빈값을 같다 해서 남학생을 일단 상황을 세우면 되는데 어디서 세우면 2명, 3명, 7명 이렇게 다 더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남학생은 30명이 될 거고요. 제가 이거 세드님은 여학생 세봤는데 여학생은 25명 나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남학생이 30명이에요. 그 30명 중에서 중학값을 찾으려면 15번째와 16번째 숫자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되면 쭉 내렸을 때 15번째, 16번째 이 두 친구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15번째를 해야 돼. 얘가 2명, 얘가 3명, 얘가 7명이야. 그 여기까지가 12번째까지가 있는 거고 15번째, 16번째는 둘 다 80점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9명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값은 8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빈값은 80이라고. 어? 그럼 같다는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정 뭐만 나열해도 돼. 50, 50, 60, 60, 60 이렇게 나열해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여학생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같다. 이거는 여기를 살짝 지우고. 여학생의 최빈값은 70이에요. 그치? 빨간색은 70일 때 제일 높으니까 얘는 최빈값이 7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중앙값만 찾으면 되는데 25명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친구는 13번째입니다. 그럼 13번째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가 3, 4, 얘가 8이거든요. 그럼 13번째는 여기에 들어있어. 그치? 여기가 7등까지. 8, 9, 10, 11, 12, 15까지 있으니까 13등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물론 뒤에서 13등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7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맞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이름 틀렸는데요. 우리 이름이 왜 틀렸냐면 내가 계산해봤는데 남학생은 이게 평균 구해봤거든요. 남학생은 제가 계산했을 때, 뭐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2350이 나와요. 점수를 모두 더하면. 그래서 사람이 30명이어서 나누려고 했거든요. 안 나눠져. 그래서 얘가 그냥 3분의 235에서 끝나더라고. 이거 보자마자 아닌 걸 알긴 했어. 왜냐면 여학생은 25명이잖아. 그럼 25로 나누면 분모가 저렇게 3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자마자 아닌 거 알았는데, 얘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1790이 나오고 다 나오면 학생이 25이어서 25분의 779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5로 나눴더니 5분의 535, 5525, 58에 40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 같아질 수가 없겠죠? 절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틀렸다. 같지 않다. 이렇게. 물론 내가 잘못 계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남자, 나 이거 너무 이상해가지고 두 번 계산했거든요. 두 번 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 않을까? 모르겠네. 암산으로 해가지고 틀릴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리을이 틀리고 기역리의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기역리의 디귿. 그 다음에 10번만 하고서 내려야 되겠네. 10번, 13번을 같이 띄울. 왜냐면 13번 쓸 게 많아요. 10번 먼저 하고. 이것도 이건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냥 옳은 것을 고르는 거구나 하고 바로 문제로 오시면 되는데 표를 딱 봤을 때 X를 뭔가 구하고 싶게 생겼어. 근데 아직 일단 평균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편차가 나와 있는데 편차가 보이면 우리가 바로 써야 하는 것은 모두 더해서 빵이 나와야 한다 라는 걸 바로 써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용 6이니까 얘가 3이겠네요. 부산의 편차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더해서 0이어야 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온이 13이었어. 근데 편차가 3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3이 나온 거예요. 편차.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가 10, 즉 평균이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별량에서 편차를 구하려면 별량 빼기 평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0을 빼야 3이 나오니까 평균은 10이구나 하고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 얘부터 볼게요. 이거는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 마삼 나온 거니까 얘는 7일 거예요. 그래야 7 빼기 10을 해서 마삼이 나오잖아. 이 상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기억? 4월의 기온이 평균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 기온은 9도인데 평균은 10도야. 그럼 얘 바로 X. 그치? 기온이 평균이 10보다 낮은 9가 나왔죠. 니은, 부산의 기온의 편차는 3이다. 부산의 편차는 3. 방금 구해졌으니까 얘는 맞는 말. 디귿, 다섯 개 지역의 기온의 평균은 10일이다 라고 했는데 평균 10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바로 X 해주겠습니다. 구할 필요 없어요. 나왔으니까. 리을, 대전의 기온은 7도이다. 는 맞아요. 리을은 맞아요. 그다음에 미음, 다섯 개 지역의 표준 편차 16이다.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냥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편차를 제곱하면 1, 25, 9, 9, 36. 이거 전부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는데 26, 35, 43, 80. 80을 다섯 개로 나누면 16이에요. 어? 근데 지금 내가 구한 16은 분산이지. 그래서 얘가 7였는데 왜냐면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1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편차는 4가 나왔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걸 지우니까 표준 편차는 4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10점만 하고 이거 두 개 하고 다음 장을 넘길게요. 13번은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학교 시험에. 왜냐면 서술형이 없기 때문인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다 불렀던 거 기억하시거나 적어놓으신 분은 답이 두 쌍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데요. 답이 두 쌍이 나오는 문제를 보통은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숫자로 장난치는 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볼게요. 강남중상 담당해주시는 선생님을 믿어볼게요. 잠시만. 자, 이거는 문제가 살짝 어려운데요. 이거 A랑 B가 뭘 조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가 조사를 뭘 했나 봐. 근데 A의 중앙값이 22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2고 뭐고 얘가 A랑 B랑 두 개가 있어서 뭐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보여. 뭔가 건드릴 게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을 제가 1번과 2번으로 나눌 건데요. 한 2쯤 쓰면 돼요. 1번과 2번으로 나눌 건데요. 자, 중앙값이 22인데 얘가 지금 홀수계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22였을 거야.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를 뿐. 그래서 저는 A가 22인 경우하고 B가 22인 경우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볼 겁니다. 둘 중에 뭐가 22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만약에 A가 22였다면 얘는 순서가 22가 가운데에 와야 하기 때문에 15, 17이 여기에 있으면 25가 여기 있을 때 B도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에 22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22라면 똑같이 나와요. 15, 17, 22, 25 그리고 A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야 가운데에 22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읽으면 돼요. 여기까지 한 거는 여기까지 힌트만 쓴 거고요. 다음 힌트. 이번엔 A랑 B를 섞였대. 근데 다섯 개 다섯 개니까 섞으면 총 10개가 되거든요. 10개의 자료의 중앙값은 23이 나온다 라고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22인 상태에서 얘하고 섞게 된다면 A가 22인 채로 한번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볼게요. 얘를 연두색으로 쓸게요. 연두색으로 쭉 나열해볼게요. 그러면 15, 17, 그 다음에 20 있다. 20, 20, 22, 22 그리고 25, 25, 26 이렇게 돼요. 8개거든요? 그럼 나머지 엥? 뭐야? 나 뭐 안 썼어?
15, 17. 15, 17. 20, 25, 25. 22가 두 개구나. 소리, 22가 두 개네요. 22, 25, 25, 26. 이렇게 8개를 한 상태에서 지금 안 들어간 게 누구냐면 B랑 B-1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중앙값이 23이어야 될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두 개를 더 넣어야 돼. 근데 중앙값이 2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23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중앙값이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23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도. 이렇게도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당연히 안 나올 거 아니야.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23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B를 섞어야만 23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럼 23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짝순이가 들어갔을 때 23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얘랑 24가 만나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얘랑 21이 만나는 돼. 근데 21이 없잖아. 그치? 근데 21이 있으면 22가 있는 이상 21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얘만 쓸게요. 그럼 만약에 얘가 중앙값이 23이 나오겠다는 건 가운데 두 개를 더한 게 46이 나온 거거든요. 46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46이 되려면 21이 필요해. 근데 21이 들어오면 1로 가게 돼요. 근데 얘는 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을 만드는 애가 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앙값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24역, 22역에 24를 붙여주게 되면서 아 얘네 둘이 만나서 중앙값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려워요. 추리를 해야 돼요. 탐정이야 탐정.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여기서 25, 25, 26 옆에 여기에 24가 생기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10개 중에서는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가 저거거든요? 중앙값이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마침 이상이가 되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나머지가 다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25, 25, 26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넣어야 하는 건 B-1과 B를 넣어줘야 돼요. 즉 1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24를 넣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25가 들어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B가 25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A가 22일 때는 B가 25가 나온다 라고 추리를 할 수 있어요. 추리 우린 탐정이야. 좀만 작게 쓸게요. 얘가 B-1이 되어야 되고 얘가 B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B-1이랑 B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아 순서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B-1이고 얘가 B인데 얘가 24가 되어야 되고 그럼 얘가 자동으로 25가 된다. 이 순서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파란색으로 B가 22라면 어떻게 될지를 풀어볼 겁니다. 자, B가 22야. 그럼 얘가 22가 되고 얘는 21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작은 것부터 파란색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지? 15, 17, 20, 21, 22 25, 25, 26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가해야 하는 건 A 두 개. A 두 개를 추가를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중앙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서 만나도 23이 안 나와. 얘네 둘이 만나도 안 나오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2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22가 23이 되려면 얘처럼 24가 필요해. 그쵸? 그리고 25한테는 21이 필요하지. 23이 되려면.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중앙값은 이 22가 24를 만난 거겠다 라고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안에 22를 넣어, 24를 넣어줘야 되는 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24라는 건데 똑같네? 그럼 얘가 24가 될 수밖에 없겠죠. 24, 24. 그래서 여기에 24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값은 얘네 둘의 평균이 23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A가 24가 된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답이 A가 22일 때 B가 25 또는 A가 24일 때 B가 22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는 통계 부분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지만
중앙값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해요. 중앙값이 좀 약간 그 좀 숫자놀이를 좀 뭔가 고학년 숫자놀이 그런 느낌이에요. 배치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다 생각해요. 이제 두 개 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빨리 가세요. 11번. A, B 두 번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낼 것이다. 옳은 것은? 저것도 그냥 그거로 볼게요. 1번. 2반이 더 우수하다. 근데 이거 우수하다의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우수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평균이에요. 제가 평균을 보면 똑같아. 그럼 A랑 B는 누가 더 우수하다를 가를 수가 없겠지. 똑같으니까 그냥 비슷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거를 높다, 잘한다, 못한다 하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바로 선택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수한 건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3번에 A반이 더 고르다. 고르다를 구분하는 것은 산포도죠.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편차를 합쳐서 산포도라고 하는데, 산포도인데 제가 산포도를 비교를 하는데 표준편차는 비교하기가 좀 거슬리니까 얘를 분산을 구할게요. 분산은 표준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18이고 얘는 25가 되네요. 그럼 분산이 얘가 더 커. 그럼 더 고르다의 의미는 산포도가 작은 거 라고 얘기했으니까 산포도가 더 작은 A가 B보다 고른 거죠. 그래서 A반이 B보다 더 고르다 인 3번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얘 답이 3번이에요. 이것도 산포도예요. 이거 산포도가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너무 달라. 다음에는 이거는 금방 해요. 14번은 금방 하니까 얘는 할게요. 자, 조사에서 나타낸 것이다. 8명이래요. 근데 중앙값이 11점인 것보다 최빈값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항상 문제에서는 최빈값을 먼저 쓸 거야. 근데 지금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 9가 두 개, 14 하나, 12 하나 있거든요. 근데 최빈값이 12점이 돼야 돼. 근데 9가 두 개잖아. 9가 두 개인데도 최빈값이 12라는 거는 12가 적어도 세 개는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가 12라고 그냥 의미로 줄게요. A일 수도 있잖아요. A가 10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 마지막에 다 더할 거여서 누가 12든 상관없어요. 이제 12가 두 개 있었을 거다라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중앙값이 11이라고 그랬는데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치해볼게요. 작은 것부터. 8, 9, 9, 12, 12, 12, 14. 그럼 여기서 중앙값이 11이 나오려면 9가 14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12가 10을 만나도 돼. 여기에 그럼 10이 들어간다면 중앙값이 1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 즉 A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면서 얘가 10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3개를 더해달라고 해서 답은 34입니다. 이렇게 중앙값 추리가 쉽지 않지. 다음 점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이건 할 수 있어요. 15번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패스할 거고요. 16번은 이거는 풀이법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식을 세울 건데 이 문제가 학교 프린트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나올 것 같은데 학교 프린트 나눠주는데 얘 없으면 전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좀 나올 법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도영이잖아. 도영이랑 상근권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이 그냥 모든 학년이 도영과 연상 같이 섞으면 좋은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모서리의 길이의 평균이 5라고 그랬는데 모서리를 보면 모서리의 길이가 A인 게 4개가 있어요. 그치? 그럼 모서리가 A가 4개 그리고 B도 4개 C도 4개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걸 전부 더한 다음에 총 모서리 12개로 나누었더니 제가 평균 5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식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5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약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얘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루트 10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표준편차라고 했으니까 그 변량 빼기 평균을 해서 쭉 하겠지? 근데 변량을 나타내면 A가 4개, B가 4개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 평균이니까 여기에 편차가 A-5, 얘도 A-5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즉 A-5가 4개, B-5가 4개, C-5가 4개가 생길 거야. 왜? 4개씩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면 A의 입장에서는 A-5를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얘가 4개가 있으니까 이게 4개 있었겠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B도 4개가 있으니까 B-5의 제곱도 4개가 있었다 를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C-5의 제곱도 4개가 있었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분산이야. 이거를 모서리 개수인 12개로 나눈 게 분산이에요. 근데 표준편차가 루트 10이면 분산은 10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1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게 뭔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쭈르륵 정리해서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적어놓으시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2로 묶은 AB, BC, CA 이거 공식을 써놓으시면 돼요. 아 이걸로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곱셈공식은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이 3개일 때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보면 아까 이거 나왔죠? 여기 대입하면 되고요. 이거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대입하면 되고 그럼 여러분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얘가 6개의 면의 넓이 평균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 밑면의 넓이는 AB 여기도 AB 그리고 앞에 이거 보이죠? 앞에 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AC 뒤에도 AC 옆에 있는 거 B 곱하기 C니까 BC BC 이렇게 돼요. 그럼 여섯 개의 면의 넓이의 합이에요. AB가 두 개, BC가 두 개, CA가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게 되면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이 겉넓이에요. 얘가 이 네모 친 개 근데 그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은 요 겉넓이를 구해서 6개의 면이 있으니까 나누기 6을 한 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이거 풀어야 돼요. 듣다 보니까 좀 노답인데요? 해보시면 꼭 풀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하다가 이런 비슷한 유형 나오면 그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또 도와드려도 되니까 이거 되게 이거는 17번은요, 이거, 이 관역 있죠. 그니까 이 점수를 1자로 쓰면 되는데. 가져갈래? 네. 3분만 기다려. 3분이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풀이법만 제공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나열하면 돼. 지금 여기 6 있죠. 이거 나열하면 666, 7, 8, 8. 9, 10, 10, 10 이런 식으로 6, 6, 6, 7, 8, 8, 9, 10, 10, 10 이렇게 나열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A, B, C를 나열을 해서 8에 가까운 게 많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은 거예요. 왜냐면 6, 7, 8, 9, 10은 가운데가 8이잖아요. 6, 7, 8이니까 가운데가 8이지. 그럼 8에 가까운 게 많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은 겁니다. 평균에 가까운 거니까. 아니겠죠? 18번은 자료 A가 나열했을 때 얘는 1, 2, 3, 4, 5고요. 자료 B는 2, 4, 6, 8, 10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가운데 있는 숫자로부터 1, 1, 1, 1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2, 2, 2, 2 떨어져 있어. 그럼 더 격하게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자료 B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 바로 답이 A가 B보다 작다입니다. 얘가 더 크겠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 19번은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패스할게요.
이건 아까 그 한 페이지짜리 있죠? 거기서 했어요. 이거 그 분사자 바꿔가지고 그거 다음번에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20번은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8명의 학생이 있었어.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근데 얘네가 각각 1점씩 올랐다는 것은 얘가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D 플러스 1 이렇게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 모든 변량이 다 더하기를 받으면 평균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만 플러스 1이 되고 표준 편차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 나타내는 게 3번입니다. 그래서 얘가 평균이 더하기 1이 되어야 하고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얘가 3번 이렇게 돼요. 그 21번은 그 이 평균이 5이다를 이용해서 이거 저기 뭐지? 몇 번이었지? 15번 문제 있죠? 15번에 푸는 거 이제 여러 가지 터득하셨잖아요. 걔랑 똑같은데 4개를 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2면 분산이 4거든요? 근데 분산이 4가 되면 4개의 변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거만 나오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그리고 이거 분산 갔다가 얘네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개로 늘어난 것 뿐이에요. 이거는 한번 방법 알았으니까 시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갈 건데 이거 똑같은 거 한번 더 드릴게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